현주가 태어나기 두 달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내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 자신이 많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는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은 아닌데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아주 드문 친자 확인 검사 한 건이 의뢰됐다. 부대부라고 하는 사람도 막 화장해서 없어졌고, 그러니까 뼈를 파서 검사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조부는 십몇 년이 돼서 상당히 오래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없을 경우 어떻게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무덤 속에 있고 아버지는 사망 후 화장을 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아이의 할머니와 삼촌들의 유전자에서 죽은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유추,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비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5살 현주. 현주가 태어나기 두 달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엄마 노 씨는 보험금 상속을 놓고 친자 여부를 가려야 했다. 제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두 자식이 맞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너를 잃었어요. 진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진짜 분하고. 나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는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은 아닌 게 그것만 명심하라 하더라고 하셔.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 하셔서. 그런데 다른 업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친자가 맞다는 것이다. 친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1심과는 다른 서울대와는 다른 결과를 내게 되었고요. 두 개의 감정서, 현주의 아빠는 달랐다. 양 기관이 서로 결과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은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는 과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현주 엄마인 노 씨는 18, 어린 나이에 남편 서 씨를 만났다. 둘은 노 씨의 친정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어린 신부였던 노 씨 때문에 부부는 예식과 혼인신고를 잠시 미뤘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 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로 출근을 했다. 길에 세워진 봉고차를 피하려다 때마침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그때가 임신 몇 개월이었을 때? 8개월이야. 당시 노 씨는 만삭이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둘은 새로 태어날 아기 옷을 사러 다니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 남편이 사망했다. 시댁 측에서는 아기를 지우는 게 어떻냐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못 지운다. 오빠를 이제 두 번씩이나 죽이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서 잘 이제 키우겠다.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본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현주는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됐다. 보험금을 놓고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장례 직후 양가의 가족들은 노 씨와 아이의 장례를 함께 의논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통사고 보험금을 놓고 시댁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죽은 서 씨의 부인이자 현주의 엄마인 노 씨가 받게 된다. 보험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시댁의 약속. 이를 믿은 노 씨는 남편의 월급 통장, 생명보험 증권,
국민연금까지 남편의 형에게 모두 넘겨줬다. 좀 약간 흥분이 되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 1,300만 원이랑 돈을 주고 나왔어요. 어찌됐든 그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가 아니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죠. 그 보험증권을 가져가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사고 보험금을 모두 시댁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노 씨는 죽은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현주가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권과 같이 이제 배우자가 사실혼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고 이제 자식이 1순위냐,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1순위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으로 판정이 안 나면은 그 부모한테로 다 갈 수 있네요. 그렇죠. 14년 후 담당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 남자 쪽 집안도 다 인정하는 관계니까 뭐 둘이 또 너무 괜찮게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 저희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도저히 없었죠. 그쪽에서 먼저 피검사를 하자라고 나왔어요. 뭐 저는 뭐 뿌릴 게 없잖아요. 왜냐 그쪽 자식이 맞으니까 나는 피검사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딴 아이라면은 피검사를 가서 왜 하겠어요. 뻔히 나올 건데. 결국 서울대병원에 현주의 친자 확인 여부를 의뢰했다. 할머니인 양 씨와 세 명의 삼촌들로부터 현주 할아버지 유전자를 추정했다. 그리고 현주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뽑아낸 26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다. 그런데 그중 3개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3개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3개에서 일어나면은.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은 3개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로 보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집 그 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병원 측은 현주가 친딸이 아니라고 했다. 병원에서 부족하다라고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앞에 깜깜했었죠. 그때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미칠 정도죠. 국내 최고 기관의 검사 결과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아니요, 바로 죽어요, 할머니. 바로 저 애할머니 이렇게 닮았더라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저희도 이거 뭐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요, 우리 애기는 전혀 안, 아주 하나 닮은 데 없구만. 우리 이게 눈매도 안 닮았구만. 현주는 얼굴 생김새부터 죽은 아들의 딸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측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럼 변호사님도 그때는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근데 이제 애를 자꾸 데리고 와서 좀 밝혀달라고 자꾸 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끼어 들어가게 된 사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딸하고 이제 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사실 그런 얘기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40만 원 주고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학병원이 아닌 한 유전자 감식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의 방법과는 달랐다. 할머니의 X 염색체는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무조건 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에 착안. 할머니의 X 염색체와 손녀 현주의 X 염색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유전자형이 X 염색체로 볼 때는 친손자 손녀로 보이는 거고 그게 우연히 그럴 가능성은 많이 천분의 일이다. 현주가 죽은 서 씨의 친딸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고등법원의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아이디 진의 방법은 최초이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를 기각했다. 만약에 그 방법을 서울대에서 했다면 그래도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거는 의문입니다. 제가 그냥. 예. 어떤 합리성의 입각에서 뭔가 새로운 검사를 갖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다 밝혀야지 검사 방법이 처음 했다 그래갖고 판사가 진실이 뭔지 과학적인 뭔지 그 결론이 뭔지를 갖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그 앞에 답을 갖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뭐 판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저는 그런 퀘스천이 드는 거고요.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다. 죽은 서 씨를 포함 나머지 삼형제 모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랑은 친자가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랑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버지가 동일이냐? 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한 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제는 다 깨지는 거죠.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 양모 할머니의 아들이다. 그걸 누가 전제를 해줬습니까? 처음에 법원에서 올 때 그걸 전제로 하고 검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검사가 안 되는데요. 확인이 안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 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양모의 아들이 아니다라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정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서울대 측의 검사 결과는 26개의 유전자 형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 3개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정빈 교수는 보통 유전자 한 개나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3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세 개가 돌연변이로 나온 적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아, 세 개도 나온 네, 적이 있어요? 세 개 돌연변이에 의해서 친자로 나간 적도 있고요. 아, 두 개 돌연변이에 의해서 두 개에 의해서 친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두세 개가 제일 판정하기가 힘든 지점입니다. 예, 그 지점입니다. 그레이 에어리어죠, 약간. 즉, 세 개가 불일치했다면 추가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서울대 측 검사 방법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다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법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상고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죠. 이게 뭐 한 7년 걸린 것 같은데 이 소송만 그 뒤에 소송 또 더 걸리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 후 6년 만에 현주가 친자로 판명됐다. 법원은 현주가 친자라는 아이디진의 검사 방법은 이론적으로 오류가 없다. 서울대의 검사 방법은 4명의 형제들 부모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의미 없는 감정이 된다라고 했다. 7년 만에 결국 현주는 아버지를 찾았다. 우리는 14년 만에 현주 엄마 노 씨를 찾아가 보았다. 여기 그 뒤에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지금 저기 뭐야 고황장애가 좀 그래서 네. 제가 사람 집에만 좀 있는데 사람 만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사람 많은 데를 가지 못했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쓰러지고 그랬어요. 네. 아무튼 끝날 때까지 고통이었어요. 꽃나 끝날 때까지 힘들었으니까. 식구들 다 힘들었으니까 막 엄마 아버지 다. 3년째 공황장애를 치료 중인 노 씨. 소송 이후 그녀는 10여 년을 무속인으로 살았다고 한다. 현주의 아버지, 죽은 서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여기 그 누구냐? 살던 댁이 어디예요? 여기요? 아, 그럼 어디에 사세요? 서울 어디요? 그 집 넘어갔는데
아, 이 집이 넘어갔어요? 아니, 지금 임금식이 저 경매로 떨어져서 당국 사람이 샀어요. 네, 누가요? 당국 사람이요. 아, 어디 갔던 사람? 저는 암이라고 갔어요. 암이요? 응. 피 투석이란가 한번. 심장 투석? 네, 그 투석인 것 같아요. 남이는 그거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막 짜갖고 합병으로 그래갖고 당모가 있었고 여, 막 다리도 썩어갖고 자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를 자르셨어요? 네, 여 뭐시 발목 있는 부분이 밟고 있는데 다 잘랐는 것 같습니다. 어. 당시 시댁 측 소송을 도맡았던 둘째 형을 수소문했다.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아파서. 아파서 돌아가셨어? 어, 누구요? 거기. 이거 저기 뭔 그것이 뭔 암이더라? 췌장암? 췌장암인 거 뭔가 그거였어요. 언제요? 그거? 몇 년 되었어요 지금? 3년 반은 그렇게 되었나? 지금 제가? 2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죽은 서 씨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형. 그는 수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현주는 올해 19이다. 현주는 친자 확인 검사로 결국 아빠를 찾게 됐다. 그리고 그 친자 확인 검사로 인해 꼬박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